어머님은 모르시고. 어머니는 가시고. 이렇게 자하니 지금 대학교 2학년. 오, 아유 아주 멋있다. 귀엽다. 캐주얼하게. 편하게 편하게 해주면 됐다. 안 할 수도 있는데. 아 그러면 뭐. 아주 뭐 머리에 염색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머리 질끈. 어 아주 그냥 질끈 동여매고. 오 예쁜데요. 순수하고 참 이쁘네. 전공은 전공은 디자인이야. 아 디자인. 이제 한복 입고 있어. 아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기는 해요. 항상 웃는 상이네. 저런 눈을 좋아해요 제가. 눈이 쌍꺼풀 없고 그런 눈 좋아해요. 남자친구는 만나 봤어요? 잠깐. 아버지 눈치 많이 보네. 잠깐 있었어요. 아버님은 모르시고? 어머니는 가시고. 아직 성인이 됐어도 아버지한테는 아직은 막 터놓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게 물이요? 죽어봐. 뭐 이거 될까? 뭐 이거 될까? 아 얘는 엄청 달 것 같은. 그 누룽진불 같아. 목이 타신가 봐요. 물이요. 물 좀 드시고 충격 받으셨나 봐. 충분히 연애할 때인데 뭐. 충분히 연애하긴 저 어린데. 에이. 미친 때도. 네. 뭐 25세 이상. 아. 그럼 너무 늦어요. 네. 혼자는 생각되면 안 돼요. 이 놈들아, 다 어디 갔냐? 야옹아, 야옹아. 오, 고양이 봐. 이리 와. 고양이들이 이렇게 많네. 고양이가 몇 마리나? 고양이 제가 한 40마리. 아~ 40마리요? 40마리요?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 고양이 무서워하는데. 무섭다. 어, 아까 박준규 씨 집엔 강아지 있었어요? 강아지가 두 마리 있어요. 와, 이게 또 심상치 않네. 네. 집안에 어떤 그 가축들도. 개와 고양이 별로 안 맞잖아요. 심상치 않아. 네. 김도연, 김잔, 빨리 와서. 고양이 배고픈갑다, 야. 김잔, 이 아들 밥 줘라. 고양이 밥 줄까? 어, 애들이 오세요. 아, 집에는 저렇게 이제 편하게 개량 한복을 입고 아, 계시고. 집에서. 이게 이분 편해요. 예. 예쁜데 뭐. 그러니까 요즘 애들. 야옹아. 일로 와. 언니들 따라가. 얘들아 밥 먹자. 여기 있고 저기 있어. 안 부어. 밥 여기 있어. 알아요. 이거 커야 돼. 내가 풀래. 다은이야 팔 거예요? 이 정도? 저기야. 언니 얘 봐봐. 밥 먹자, 얘들아. 배꼽처럼. 그러니까 저 집안일들 좀 도와주는군요, 큰딸이. 아, 방학 중에는. 일로 와요. 그다음에 염소만 줄 거야. 염소. 어머, 염소도 있고. 아우. 너무 정겨워요. 그러니까. 시골이니까. 염실 대기 타고 있어. 염실이래, 염소가. 무서워. 염실 대기하고 있어. 우리도 밥 먹으러 가자. 근데 우리 이제 박준규 씨네도 그렇고 우리 저 김모범 회장님 댁도 그렇고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각자 일을 하네. 그렇지. 뭐 이제 엄마 아빠랑 움직이고 그러지 뭐 잠깐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공통점이 공통점이 있어요 나름. 예. 자 밥들 먹자. 밥들 먹자. 이런 이제 이런 디테일에서는 좀 다른 거죠. 완전 비교되는 식사 시간인데 진짜. 학교 같아요 학교. 그리고 말도 안 해. 밥들 먹자.
야, 아빠 아빠 따로 밥상 넣으신 거야? 조선시대 뭐, 끝났다 끝났어. 멀리 앉아 계신데요? 끝났어. 조선시대. 정자 정자 공수 공수 인사 저희 잘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밥 먹으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사실 거의 말을 안 해요. 말 안 해요? 식불언 이래가. 그러니까 밥. 그건 요즘 트렌드에 좀 안 맞는다. 그냥 그런 거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김다임 너는 혼자 너무 늦게 먹으니까 남꽁 인사시켜. 이거 어떡하나? 정 정자 정자 공수 인사 사이 잘 먹었습니다. 저기 가는 저기로 가 말무를. 그 아버지가 큰 잘못을 하고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김다인 너는 너냐 지금 빨리 먹으랄로. 아무래도 제가 이 모습이 그러고 저는 이제 대대로 이런 그 가풍을 이어오는 집안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얘네들이 정말로 잔소리라는 잔소리는 저한테 다 시어머니 잔소리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많이 듣고 자라. 그럼 되게 편해할 수도 있어요. 집에 이 집. 해초리 들었어. 공수. 공수. 원장님께 인사. 안녕하십니까. 야, 무슨 공수 부대도 아니고. 자녀분들이시죠? 자녀분들은 내가 보니까 저 교육생들 교육생도 몇 명 있고 네. 각자 배운 것 좀 읽어봐. 약간 좀 훈도 같이, 그죠? 예. 네, 훈도라고 하는데. 조교 역할도 하고. 아, 맞아, 맞아. 예. 착한 딸이네. 아주 뭐 장녀 역할 아주 특이하네. 불간고의 면하이지, 불간고의 면하이지, 분파지 한일이. 곧바 떨어질라 파지. 운전자는 좀 나고, 역전자는 저 회초리가 난 저걸로 때리진 않죠? 아 이거 맞지요? 잘못하면 맞아요. 진짜요? 큰일 났네. 아니 왜냐면 이제 그 옛날에 교육 습관을 체험하러 이제 간 거기 때문에 저거는 뭐 이제 나중에 박준규 씨 손주나 손녀 나면 여기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어떻게 안 보내요? 저긴데. 아야. 할아버지 댁인데. 김도연, 김다연, 김자. 고양이 같아. 만약에 큰 언니가 시집을 가버렸어. 그러면 어떨까? 시집을 갔어. 축하해줘요. 축하해 준다. 네. 아니 도윤이 너는 어떨까 어때? 자주 못 봐서 슬프긴 하겠지만 오잖아. 따님이 더 예쁘네요. 아이디가 좋다 애들이. 근데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공손하게 앉으시는 게 참 오랜만에 보네. 진짜, 네, 진짜 오랜만에 사수가 아니고 보기 좋아요. 우리는. 왜 얘기냐 하냐면 이제 그 자한이 이 중매가 들어왔어. 네? 중매. 중매요? 벌써요.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면 돼. 누군데요? 모르지 나도. 나도 이제 뭐 속에서가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당황스럽긴 한데 많이 당황스럽다. 한번 읽어봐라.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이 뭐예요?
뼈대 있는 집. 우리가 말하는 이는 뼈가 아니고 예, 좋은 집안이다 이런 얘기야. 좋은 집안. 사돈 특징. 딸이 없어서 며느리를 너무 사랑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어, 딸이 없네. 자식과 친구 같이 지내는 편안한 아버지.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아, 여기서 약간 걸리네. 자, 자녀의 특징이 더 중요하다. 네가 읽어봐라. 아, 이남중 막내로 부모님 말을 잘 따름. 막내. 누가? 네가 장녀니까는 막내하고 장녀는 맞을 수 있어. 어, 그건 또 맞아. 중요하지 않죠. 운동, 음악 다 잘하는 대장부. 운동하고 음악만 잘한다고 대장부가 될까? 왜 대장부가 좋은지.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장부는 이거는 이렇게 막 써면 안 돼. 김종국. 네가 좋아하는구나. 김종국. 어, 형부로 김종국 씨인 줄 알고. 김종국. 어? 아니. 잠깐만. 야. 너무 귀여워지는 거 아니에요? 오마오. 김종국도 음악해요. 맞아. 가수잖아. 그래. 현실이 그렇지가 않단다. 종국이 나이가 많다. 그래, 종국이 나이가 많아. 부모님이 인정하는 매력덩어리. 되게 부침성이 좋은가 봐요. 저것도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아니에요. 의심이 많으시네요. 부모님이 인정하는 매력덩어리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가 이쁘다고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닐 수도 있지. 그렇지, 다른 사람은 매력덩어리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지, 그렇지? 아, 무지 따지시네. 아, 피곤하네. 피곤하네. 기본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시네. 다행히 남편감. 있을까? 일단 아버님은 딸이 보내기 싫은 표정이야. 딸은 원래 그렇잖아요. 25세 이하는 이제 네. 연애 안 한다고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별로 안 들으셔. 부모는 왜냐면 자기 자식에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됨됨이가 중요하다. 이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 봐요. 그 됨됨이 안에 많은 게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럼, 됨됨이. 어, 저희가 잘 잡아야겠네요. 잘못 고르면 이번 편으로 끝냅시다. 이상형은? 아, 이상형? 숏컷이 잘 어울리는 얼마나 길었냐? 요만큼? 이상형은 숏컷이 잘 어울리는 여자래요? 그게 뭔 뜻이에요? 언니 전에 잘랐던 거. 그게 좋대? 귀여워. 당돌하네. 아빠 닮았네. 이상형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꿈꾸는 어떤 그런 모습의 강아지형 스타일. 그래, 뭐 그런 거지. 언니는 강아지형을 좋아하니? 네. 진짜요? 오, 종혁 씨가 강아지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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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형은 어떻게 생겼냐? 강다니엘처럼. 귀엽게 생긴 거예요. 강다니엘도 귀여워. 아니, 강다니엘은 네 취향인가 보지. 어, 이상형은 귀여운 강아지상. 아, 그건 이상형이네. 이거 딱이래. 제가 아주 착하네. 착하다. 보통 20대 놓고 그러면 이런 거 하면 아니, 저런 거 아빠 왜 이래. 이러지 마, 말지 마, 이러지. 난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는데. 어때, 마음에 들어, 이게 지금? 어. 강아지상? 불독각? 뭐 굳이 따지자면 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런 강아지상을 원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끼워 맞추면은 뭐 그래도 비슷하니까 그나마 네.